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증명사진을 찍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증명사진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2년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근데 그때는 증명사진 메이크업을 찍고 사진을 따로 찍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찍으러 갈 거라서, 그리고 또 그때랑 조금 더 다른 느낌도 날 거고, 그래서 스튜디오 예약을 했는데, 1시간 만에 준비를 하고 나가야 돼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건 되게 짧지만,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조용히 메이크업만 깔끔하게 하고 나갈 거예요. 파데는 요거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쓸 건데, 제 기준 지속력이 로드샵 파데 중에서는 진짜 좀 많이 좋은 편에 속해서 요거를 꺼냈어요. 로지 바닐라 컬러고, 이렇게 짠 다음에, 오늘 이렇게 베이스랑 아예 섞어서 바를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핑크 터치 톤업 크림. 이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가지고, 요번에 브랜드에 좀 말씀을 드려서, 요거 영상 올라가고 한 다음 주쯤에 공구를 해볼 예정이에요. 약간 연우 상담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확실한 게 정해지면 제가 따로 더보기란이라든지 인스타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거를 섞어서, 조금 더 톤업을 시켜주고 살짝 더 촉촉하게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5년 만에 증살 찍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 1년마다 찍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새 학기마다. 대학교 오니까 그 민증 만들고 나서 증살 찍을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증살을 찍은 게좀 웃긴 건데, 남자친구랑,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틀 뒤에 증살 찍으러 갔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부어있고, 뭐라 해야 되지? 화가 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증명사진, 아, 뭐야, 민증 검사를 한다든지, 뭐 친구들끼리 민증 볼 날이 있잖아요. 그때 친구들 보면은 얼굴이 왜 이래? 막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베이스 발라놓고, 제가 요즘에 베이스 바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인데, 이게 좀 결이 안 나고, 뭔가 피부표현이 되게 예쁘게 나는 브러쉬더라고요. 제가 파데 쓸때 브러쉬 되게 잘안 쓰는 거 아시죠? 오랜만에 브러쉬 쓰는데 만족 만족. 확실히 그 세척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 5년 전 증상은, 그리고 이제 그때 막 화장도 한창 엄청 진하게 하고 다닐 때라 렌즈도 됐다 큰거 끼고, 눈도 막좀 뿔구리뿔구리하게 메이크업을 해서 그게 무서워요. 표정도 무섭고 또 눈은 부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 증사 컨셉은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스튜디오에서 찍으면은 조명 때문에 막 날아가서 좀 원래 더 진하게 하고 찍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때 한 번도 안 해봤던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증사를 찍어볼게요. 이거 브러쉬 피부 표현 어떤 것 같아요? 괜찮죠? 지금 이거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확실히 이렇게 톤업 크림이랑 섞어서 사용하면은 발림성이나 화사한 게더 좋아지거든요. 증명사진은 거의 정면으로 찍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는 흉터들이 보이진 않겠지만, 저의 정서를 위해서 커버를 할게요. 홀리카홀리카 컨실러. 아, 이거 커버력 되게 되게 좋고 지속력 진짜 완전 짱 굿인데, 제가 본집에다 두고 이거 있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본집 갔을 때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브러쉬를 아까 이렇게 길게 사용했다면 좀 짧게 한 미드? 이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드로 해서 펴바를. 이때 사용하는 컨실러를 좀더 어두운 컬러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쉐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오늘 찍는 증명사진에 막 그런 메이크업 컬러가 엄청 눈에 띄게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은은한 느낌을 원해가지고. 네, 이건 이제 또 찍어봐야겠죠? 요즘 증명사진 스튜디오도 제가 옛날에 찍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이제 개인의 특성을 많이 살려서 찍어주시더라고요. 조금 기대가 돼요. 원래 증사 찍을 때 기대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증사 찍을 땐 최대한 좀 광을 많이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빛이 좀 반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파우더 VDL 제품 한 다음에
꾹 눌러서 광을 잡아줄게요. 아까보다 광이 좀 많이 죽고 있죠. 그리고 바로 눈썹을 들어갈 거예요. 눈썹은 일단 스크류 브러쉬로 파데에 묻은 것들 좀 닦아주고 눈썹 털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눈썹 컬러 또는 헤어 컬러랑 가장 잘 맞는 얇은 브로우 펜슬, 요거는 컬러그램톡. 제가 진짜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요걸로 눈썹 모양은 최대한 저의 얼굴에 맞게 그냥 비슷하게 가도록 할게요. 원래 눈썹에 맞게. 막 민증 사진에 대해서 컴플렉스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웬만하면 그냥 다시 재발급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제 민증이 코팅이 많이 벗겨졌어요. 지갑에서 맨날 뺐다 꼈다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코팅이 좀 벗겨졌는데 그걸로 의심받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 위조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위조를 무슨 누가 96으로 해요 요즘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닌데 막 솔직히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까져 있으니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좀 몇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재발급 하려고 찍는 거예요. 원래 길이보다 조금 더 빼줬어요. 조금 더 뚜렷해지고 모양이 더 깔끔해졌죠. 사실 눈썹 대칭이 너무 안 맞으면 이런 건 좀 스튜디오에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썹은 이렇게만 그냥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바로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롬앤. 오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이거 어두운 부분 위주로 사실 이런 턱 쉐이딩, 턱 깎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신 여기 뒤에 폭이 좀 좁아 보일 수 있도록 오랜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볼게요. 턱 밑에는 이렇게 같이 이어주는 거. 그리고 작은 브러쉬를 꺼내서 이렇게 먼저 눈두덩이가 지금 베이스 때문에 밝아졌기 때문에 눈두덩이를 이렇게 잡아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콧대 쉐딩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코가 짧은 편이라서 눈썹 밑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랜만에 빡세게 잡고 있어요. 저 쉐딩 진짜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코 쉐딩은 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스튜디오에서 보정할 때도 코 윤곽이 보여가지고 잡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입술 아래에도 음영 살짝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블러셔 먼저 들어갈게요. 마몽드 핑키 프로미스. 제가 가장 데일리스럽게 많이 사용하는 블러셔 컬러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기를 좀 살짝 얹어준 느낌이기 때문에 광대 뒷부분, 얼굴 옆부분에서 앞으로 아주 살짝만 넘어오게. 저는 여기가 좀 짧아서 여기 블러셔가 살짝 더 내려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블러셔를 넓게 들어가고 있어요. 대신에 이쪽이 조금 더 기신 분들은 블러셔 영역을 살짝 더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블러셔가 어느 정도 색감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약간 진하게 올려볼게요. 이제 하이라이터를 찍을 건데 오늘 이걸 쓸 거예요. 더 페이스샵 쿠션 하이라이터. 이거 엄청 막 촉촉해가지고 좀 베이스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발리는 것만 좀 시원하지 베이스가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팔자주름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들에다가 하이라이터를 좀 해서 좀 어려 보일 수 있도록 코끝에다가도 하이라이터를 진짜 코 완전 밑쪽에 턱끝에다가도 이 상태에서 립을 또 이제 먼저 바를게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요거 비바이바닐라 제가 진짜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름을 기억 못하니 왜? 로지 레드 색상명은 여기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쓰는 건데 여기를 제가 살짝 그래도 쿨톤기가 돌기 때문에 쿨톤 빛이 살짝 도는 립을 선택을 했어요. 햇빛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들지? 립도 너무 진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약간 이런 정도로 딱한 번만 쓸어줬고요. 상태에서 살짝 더좀 촉촉한 립 연출을 위해서 헤라 이번에 나온 건데 할라피뇨 컬러를 이거 그냥 녹색이잖아요. 이거 약간 이렇게 입술 선 위에다가 살짝 그리고 아랫입술에 살짝 이렇게 하면 조금 글로시한 표현이 아주 살짝 됩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제 눈매를 최대한 살리고 조금 맑아 보일 수 있는 화장을 많이 안한것 같은 거 연출을 할 거예요. 근데 스튜디오에서는 아무래도 컬러가 좀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서 메이크업을 할게요. 베이스는 요거, 요번 통과 제리 에디션이잖아요. 이거 해피 제리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요것도 약간 분홍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바르면 눈이 부어 보일 수가 있어요. 제 5년 전 증상처럼. 그래서 이거 그냥 가볍게 베이스 컬러 올린다는 생각으로 컬러감만 언더에 조금 위주로. 그리고 눈매는 살짝 좀 눈썹이랑 맞게 길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뒤까지 컬러를 쌓아줄게요. 그리고 오늘 음영은 바로 요 라카의 매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음영을 다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좀 얇고 조그만 총알 브러쉬처럼 생긴 애로 눈매에 맞게 길이 한 장만 좀 빼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쪽 중간 부분은 칠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그리고 연장한 만큼 삼각존도 같이 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조명 다 날아가가지고 웃기나 하면 이 영상은 못 쓰게 되겠죠? 얇은 아이라이너 브러쉬 또는 브로우 브러쉬로 애교살 음영을 잡아줄게요. 평소보다 좀더 진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뷰러로 찝어주는데요. 평소에는 엄청 바짝 올리는 속눈썹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증명사진에서는 약간 거슬려 보일 것 같아서 평소보다 컬링을 좀 약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마스카라로 컬링을 들어가요. 그냥 조금 더 또렷한 눈매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정도? 그리고 머지의 소프트 브라운 컬러. 컬러가 엄청 부드럽고 연한 브라운 컬러여서 좀 진한 브라운 펜슬보다 조금 더 그림자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눈매를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눈매에 맞게 그리도록 할게요. 좀 올려서 그릴까 고민을 했지만 내추럴하게 갈 거니까. 대신에 여기 앞에 눈 앞머리는 좀 채워줄게요. 좀 그윽한 느낌을 원하거든요. 살짝 더 짧고 얇게. 그리고 점막들도 그냥 살짝 채울게요. 그래야 눈매가 전체적으로 좀더 또렷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애교살에 이제 하이라이터 찍어줄 건데, 요거 바비브라운 멜팅 포인트. 저번에 우리 유튜브 채팅할 때 제가 요거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가, 얘가 진짜 은은하고 촉촉하게 엄청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같은 경우는 밀착력과 지속력을 위해서 스펀지 팁으로 부분을 톡톡 찍어줍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증명사진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증산을 찍으러 갈 건데,
제가 메이크업 한 것 중에서도 정말 정말 내추럴하고 깔끔하고 담백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시간도 되게 짧았거든요. 원래 증사 옛날에 찍었던 거는 되게 메이크업 좀 빡세게 하고 갔던 것 같은데 오늘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특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에가 진짜 증명사진 시즌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사 찍는 거에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아마 설 시즌에 올라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